이낙연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. 당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. 가만히 뒤돌아보세요. 당신이 그냥 그 박근혜 탄핵 덕분에 국무총리 했잖아. 그랬으면 감지덕지 했어야지. 무슨 대통령이냐고. 당신 능력이 그 정도인데 대통령을 하려면 또 대통령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할 생각 안 하고 음흉하게 180석 만들어놓은 180석을 이낙연 당신이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그때 선거 때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대표를 6개월짜리 대표를 가는 게 무슨 이름이 6개월이면요 일반 회사도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. 당신이 6개월짜리 당대표 갈 때 당대표로 간 거 아니잖아. 대선 조직 만들려고 그렇죠. 가지고 한 거 아니야. 이거 다 세상 사람이 아는데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야. 무슨 어? 이재명 사법 우는 당신 사법 리스크 뻔히 알고 있어. 당신 털면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 윤석열이가 털면 당신은 당신이 대선 후보 됐으면 안 털릴 것 같아. 당신 저기 비서가 자살한 사건도 있잖아. 아니 이낙연은 자기가 대선 후보 됐으면 윤석열 검찰 캐비넷에서 뭐가 나올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영이 나오고 지금도 고고하게 국민들은 이 추위에 나가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탄핵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낙연. 얼른 갈수록 음흉한 짓만 골라서 할 거예요 정말.